속이 더부룩할 때는 매실청이 좋다고 하죠. 설탕 대신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실청에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25년 차 주부는 얼마 전에 딸과 이게 맞다 아니다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요리할 때 설탕보다 몸에 좋다고 해서 쓰는 매실청 때문인데요. 온라인상엔 매실청이 설탕물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을 일부러 먹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보통 매실청을 만들 때 매실과 설탕 비율을 1:1로 하죠. 육안으로 봐도 설탕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정말 매실청은 설탕물에 불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설탕보다 낫습니다. 식품영양학 교수는 매실청이 살균 작용을 해서 소화불량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설탕은 매실 속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성분이 흡수되기 쉽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매실청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실청 100g 속의 당 성분은 65g 정도, 매실청이든 설탕이든 몸에 들어가면 똑같은 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적당할까요? 물에 묽게 타서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렇다면 매실청을 만들 때 흑설탕이 좋을까요? 백설탕이 좋을까요? 흑설탕의 무기질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매실청 음료수 한 잔에 들어가 있는 함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매실과 설탕 비율을 1:1로 하지 말고 1:0.6 정도로 만들어서 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실청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죠? 설탕보다는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